자, 여기 이렇게 생이새우들이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건자입니다. 자, 오늘은 바로 생이새우를 좀 살펴볼 건데요. 생이새우를 이제 세팅을 해볼 겁니다. 먼저 이렇게 여기 제가 키운 생이새우 통이에요. 여기서 뭐 별다른 거 없어요. 그냥 사료만 주고 키우고 있습니다. 여기 안에 이제 새끼하고 막 성체 다 있는데 제가 일단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오늘 할 건 바로 여기 보이는 여기 엄청나게 이끼가 낀 이제 통이 있어요. 와, 이끼 엄청나죠 아주. 이 이끼를 꺼내서 이 통에 넣은 다음에 생이새우를 그리고 다시 이 통에 넣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생이새우가 얼마나 이끼를 먹는지, 이끼를 얼마나 퇴치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생이새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일단 이끼를 이쪽에 투하를 해줄게요. 이렇게 돌 쪽에도 이제 좀 이끼가 껴있고요. 먼저 다슬기가 있어서인지 벽면에 이끼가 별로 없네요. 자, 이제 이끼 낀 이끼를 이끼 이끼? 어쨌든 이끼 낀 이끼를 좀 투하하겠습니다. 와, 야, 이거 보이세요 이거? 와, 이제 이걸 넣어서 이걸 얼마나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. 이제 생이새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여기 생이새우가 있죠. 넣어줄게요. 어차피 물 온도는 비슷해가지고 바로 넣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세팅을 좀 해줬는데요. 새우들은 지금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. 저기 한 마리 보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벽면에 지금 다슬기 새끼들이 좀 몇몇 있습니다. 저기 아래도 지금 보이고요. 일단 이 돌에 붙은 이끼가 얼마나 살지 지금 궁금하네요. 자, 일단 여기 이끼도 요 이끼도 있고요. 일단 과연 세 마리의 생이새우로 얼마나 이제 이끼가 사라질 수 있을지 제가 나중에 한번 근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여러분 지금 처음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? 처음에는 여기가 빼곡하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은 저 친구처럼 이렇게 먹고 있어요. 이끼를 먹어가지고 이제 이끼들이 많이 사라진 모습입니다. 와, 지금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이끼가 정리된 모습이 보이네요. 그리고 친구는 이제 여기 돌에 붙어서 좀 먹고 있는데요. 돌은 생각보다 덜 깨끗해졌어요. 이 이끼들이 지금 좀 많이 깨끗해졌고 돌은 생각보다 덜 깨끗해졌습니다. 야, 그래도 엄청나네요.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야, 대단합니다. 역시 생이새우 짱!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은 더욱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